자, 다음 종목은요, SK이노베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유튜브에서 란초님이 남겨주셨고요. 매수가가 좀 높아요. 16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20% 담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손실이 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. 기다리면 수익 날 수 있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. 라고 하시면서 진단 신청해 주셨고요. 또 이인화님께서도 이 종목 같이 또 가지고 계시면서 좀 궁금증을 남겨주셨는데요. 많이 내려왔고요. 그래도 10만 원 찍고 좀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, 예. 이 손실이 지금 크게 나 있는 상황인데 좀 복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오래 걸리실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올해 예상 손익이 정유 쪽 8,600억 정도, 그다음에 네. 이제 배터리 쪽이 이제 6,460억 정도, 그다음에 뭐 윤활유나 뭐 자원개발 기타 1조 9천억 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뭐 정유 그런 회사만이 아닙니다. 완전히 뭐 거의 배터리 쪽도 비중을 거의 한 3분의 1 정도, 매출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저는 정유주 쪽이면은 오히려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. 어떤 근거냐면 미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? 11월에. 네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주말에 좀 이번에 슈퍼 튜스라고 해서 이제 예 경선이 나오지 않습니까? 맞아요. 미국 이제 공화당하고 이제 민주당이 그래서 각 후보의 공약을 다 한번 봤어요. 봤더니 트럼프 쪽이 아무래도 뭐 셰일 가스나 아니면 정유 뭐 전통적인 어떤 에너지 쪽을 밉니다. SMR 이렇게 원전 쪽하고 신재생 아니라는 예 얘기죠. 신재생은 바이든 쪽이고요. 예. 그래서 아무래도 물론 이제 제가 뭐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 쪽이 조금 우세합니다. 분위기가 아무래도 예 좀 바이든 쪽이 예. 많이 좀 제가 생각해도 많이 좀 노쇠하셨어요. 예, 기억도 잘 못하시고 자꾸 다음 넘어지시고 인기가 쉽지 않겠다. 네 예.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저도 안쓰러운데 예. 그래서 트럼프가 된다면 그리고 또 이제 워렌 버핏 또 지금 자꾸 정유주를 사고 있거든요. 모르겠습니다. 뭐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러는 건지. 그래서 뭐 그런 조금 무거운 이런 쪽을 좋아하십니다. 그분이.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정유주도 제가 조금 요즘에 보고 있거든요. 네. 예, 정제 마진 쪽이 조금 많이 좀 요즘에 좀 개선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SOL 바닥에서 반등을 하거든요. 근데 지금 SK 이노베이션 어떻습니까? 움직이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정유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. 예, 시장은. 뭐 아시다시피. 예, 2차 전지 네, 쪽으로 그쵸. 보는 거죠. SK온 네. 쪽, 뭐, 그런 쪽도 뭐 상당히 지금 실적이 SK 이노베이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.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2차 전지 뭐 셀업체도 마찬가지인데 이야기 드리는 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요가 좀 늘어나야 됩니다. 이게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. 셀업체 같은 경우에도 양극재 갈 때 뭐 되게 가지 않았던 그런 섹터거든요. SK, LG,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. 네. 그래서 20%시라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위에 장기 이평선이 켜켜이 좀 쌓여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뚫기 위해서는 강한 모멘텀이 필요해요. 오늘 뭐 금양 같은 네, 배터리 3사를 뭐 앞선다 뭐 이런 뭐 강력한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네. 그런 찌라시가 나올까 뭐 싶습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지금 반등, 즉 1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어떤 뭐 모멘텀 같은 것이 있으면 반등을 좀 나올 수는 있어 보이거든요. 예, 뭐 아, 정확히는 제가 예, 1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어떤 반등은 몇 개월 좀 걸리면, 그러니까 6개월 정도, 6개월 뭐 이상, 뭐 올해 안에는 한 13만 5천 원, 13만 5천 원 그 정도 금방은 올 수 있어는 보입니다. 예, 만약에 여기 바닥에서 횡보를 좀 해준다면. 네. 그래서 지금 제가 그은 선, 맨 아래 그은 선이 거의 12만 원 정도로 보겠습니다. 12만 원 정도를 좀 위로 올라와서 좀 횡보를 좀 해줘야 됩니다. 에너지 좀 응축해줘야지 13만 5천 원도 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게 장기 투자금이시다면 그러면은 13만 5천 원 선까지는 반등 가능한데 그 정도 선부터 좀 매도를 좀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요. 만약에 단기 자금 요걸 좀 다른 곳으로 좀 좀 분산하고 싶다고 하시면 한 두 번에 나눠서 뭐 지금부터 손절하셔서 예, 차라리 뭐 추세 좋은 그런 종목들로 갈아타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. 네, 13만 5천 원까지 반등의 가능성은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점, 그리고 또 1차적으로 12만 원 위를 지켜주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점들을 짚어주셨습니다. 네. 이 시간과 또 기회 비용적인 부분들 잘 참고를 하시면서 알맞게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. 네.